네, 안녕하세요. 옆에 미인은 누구신가요? 아,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이프입니다. 네. 15년 전에 여기 와서 부모님 인사드리러 여기 왔었어요. 저 고향이니까 항상 여기 광장을 보면 우리 행사했던 게 많이 기억나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청소년 선수권대회도 그러고 86 아시안 게임 때 올림픽 때 뭐 부산에서 행사하면 항상 여기서 행사를 한번 뭐 빵빠리 막 울리고 고학대들이 하고 거기서 이제 뭐 행사들을 좀 많이 했는데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굉장히 옛날에 내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 뛰어노는 게 다 기억이 나네.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에 살 때는 여기가 그냥 흙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칼라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건물들이나 다 바뀌었지만 저기서 뛰어놀고 뭐 개구장에다 골목대장까지 하고 그런 거 다 기억이 나요. 저거. 그럼 뭐 왕년에 어머니 속개나서 좀 썩였던 어린이였군요. 아 장난 아니죠. 제가 거의 뭐 3살 때부터 7살 때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기절했어요. 기절. 왜 기절을? 내가 이거 갖고 싶었는데 안 사주잖아요. 땡깡 부리다가 으악 하다가 기절해요. 눈 뜨면 병원이고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제가 그렇게 좀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뜨면 병원이고 여기가 아마 탁구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보면 모기향 피우고 한 시간 동안 부모님하고 여기서 탁구를 이렇게 한 시간씩 툭툭 치고 그게 제가 2학년, 3학년 때 조금씩 쳤던 거 1년에 한 번 치는 거죠. 1년에 한 번. 여기가 이제 집이에요. 여기가. 이 집이었어? 이 집이. 여기가 우리 다 살았어. 여기 다 살았어. 다 살아가지고 야 진짜 그때 되게 크게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축구하고 권투하고 동네 친구들하고 놀고 그랬었어요. 여기서 되게 커 보였는데 그때는 다 커 보이지. 지금 오니까 되게 조그만해 보이네. 이제 저희 집 볼 때가 이제 86-88 올림픽 때 금메달 땄던 그 집. 야 또 뭐야? 어? 이거 또 올라서 있다. 우리 그때 왔었잖아. 그땐 집이었잖아. 집인데 이게 여기 아니었어. 여기. 그때는 이거 없었어. 예린이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한번 옛날 살던 집 구경시켜준다고. 여기 그때는 집이었는데. 아, 저기인가? 아니야, 저기 맞아. 야, 잠깐만, 제가 집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주소 불러달라게? 아니, 내가 지금, 와. 나는 지금 여기를 알고 있는데, 아버지. 그 용도 밑에 그 청거조합 그 위에 우리 큰 집 있잖아. 그러니까 주소를 불러가지고. 아 알겠어. 나 여기 좀 헷갈려가지고. 알겠어. 저기네. 이야 너무 좀 헷갈려가지고 이게 3층 건물인데 단독 주택을 살았는데 금메달 따고 할 때 보상금 나와서 여기서 여기 동네 분들하고 그때 돈으로 한 500만 정도 해서 잔치를 열었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되게 기억이 많이 나는데 여기 이제 주택을 허물고 이렇게 빌라동이 올라서 버리니까 여기도 많이 바뀌었네요. 몇 군데 있긴 있었는데 또 여기서 이제 이쪽 보시면은 옆골목 옆골목이 뭐가 옆골목이? 86 아시안게임 때 찾았던 거. 저 집? 86 아시안게임 때 집 그대로 있어요. 거기는 그대로 있어? 응. 여기서 86 아시안 게임 때 제가 금메달 따고 돈 좀 벌어서 아까 큰 집으로 굴러가고. 그런데도 동네는 안 옮기시죠? 그러니까. 동네, 보통 보면은 동네를 옮기는데. 그러니까 동네를 안 옮기는데. 돈을 많이 못 보신 것 같은데. 용도에서 못 벗어나는 거. 그래서 제가 86 아시안 게임 때 이제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저 팬이 여기서 저희 앞에서 대문에서 여기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여기서 많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좋아. 안 해요. 아침나. 아, 부산도 좀 잘하네. 그래, 처음이다.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아버님. 네, 아버님이고. 네,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지금까지 유난규가 있게 해준 저희 어머님.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님입니다. 네. 어머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네, 제가 어머니 좀 닮았어요. 네, 성격은 어머니의 어떤 승부근성 제가 닮은 것 같고, 아버지의 능력과 좀 그 자랑 좀 잘하고 또 소심한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좋은 것만 좀 닮은 것 같아서. 탁구는 어느 분의 유전 인자가 있었을까요? 별다른 유전보다도 선발력이라든가 이제 운동 부분에는 나점 담은 피지컬로 그런 분이 더 없긴 해요. 엄마는 또 엄마 닮았다고 그러는데 탁구 운동을 하려 하더라고요. 내가 그 왜 운동을 하려 하느냐 하니까 운동장에 엄마 한번 봐봐. 대통령이 뭐하러 그래도 사람들 저만치 모으나. 결사적으로 운동을 하려 하더라고요. 지가 그래 스스로 하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못 말리겠더라고요. 지가 하려고 하는. 그래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탁구부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또 운동선수 뒷바라지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어떻게 해서 유남규를 만드셨나요? 지가 스스로 잘하는 거라요. 지 주어지는 거는 다 하는 거라요. 아무것도 이제 기흥에 그 당시 이제 동아체육관이 기흥에 있고 그랬거든. 한 번씩 올라가가지고 남규 이제 운동하는 그 모습 보고 너무 이제 야위고 한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애처로워서 못 보겠다고. 얼마나 말랐는지 눈도 나오고 뻘도 들어가고 그래서 당장 내려가자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더라고요. 뭘 한 번 마치 노력하면 뭐 밥 못 먹겠네 내려가자니까 엄마 하이다며. 석 달 더 미라지했으면 좋겠다. 어떤 아들은 앞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데 얘는 더 미라지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 그만큼 내가 더 연습을 하면 금메달 딸 자신이 있다고 이러더라고. 뭐라도 자신을 가지더라고 얘.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아마 그건 뭐 부모님 닮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참 생각지도 못한 마음이 우쿡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힘을 불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20대 19 서브 하트 자 브라킹 스매시 성공 20대 20 드디어 차이를 만들어놨습니다. 부모님의 여신이 어디로 갈 것인지 찔러놓습니다. 오 뗍니다. 서브 하나 서브 놓습니다. 살짝 드라이브 성공 요남규 선수 다시 한번 해냈습니다. 요남규 선수 김한 선배가 장자랑이를 예선에 한번 이기고 월드컵 때 결승에서 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김한 선배도 세계 챔피언을 이겼기 때문에 나도 김한 선배 한번 이기면 나도 세계 챔피언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목표가 생긴 거죠. 자만 아닌 자신감이 생기면서 세계 챔피언 나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그래서 마지막 풀세트까지 가서 제가 10점이고 장자랑이가 18점. 저는 이제 3점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세계 챔피언도 역전하기 어려운 그런 스코어에서 19대 14, 19대 17, 20대 17. 이제 20대 17이면 한 포인트면 끝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제가 5포인트 따갖고 22대 20으로 역전을 했을 때, 그거는 진짜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해요. 더럽대. 잘생겼죠? 눈밖에 안 보이죠. 행복은 어떤 거 보셨어요? 큰 들에 배나무 하나 탁 서가 있는데 배가 탁 어느 정도 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른 마음에 아이고 저 배 하나 먹고 싶다면서 눈에 띠 내려가가지고 배를 하나 탁 따와 보니까 얘기하니까 루지금이라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 배가 겉이 무슨 색입니까? 금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메달 딴 거지. 그래서 이제 금메달 딴 거지. 해몽이죠. 이때는 86 아시안 게임 때. 86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 땄을 때. 안지영 선배도 있고, 저 있고. 예, 현정아 있고. 이때, 이겼네? 응, 아버지가. 아, 인터뷰한. 인터뷰 86 아시안 게임 때, 이제. 그때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유, 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기쁘게 해낼 줄 몰랐습니다. 아유, 온 국민들 감사합니다 했겠죠. 결승전.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아유, 꿈에 누가 이제 내 목에다가, 이제, 저 뭐, 순대. 순대. 순대를 내 목에다 탁 걸어주는 거예요. 깨고 나니까, 아이고, 뭐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때는 해몽을 못 하고, 그 메달 따고 보니까 그게 이제 좋은 꿈이다. 그 체육관에서 하는데 친척들 다 집어오고 기자들 다 왔어요. 왔는데 도장대에서 내가 어머니한테 빌어야 될까 싶어가 어머니 사진 이래 놔놓고 식당방 그 뒤에 그것을 막 절로 했어요. 게임하고 있는데 기자들 어머니 인터뷰하자고 나오나 몸종이 그래 문 딱 정하놓고 안 나갔어요. 엎어주고 잡아주고 절로 얼마나 해놨나 머리가 앞으로 다 남았는데 와 그 소리 나더라고요. 아이고 언제 금메달 따는 것 같다 싶어 몸찌그 기억 나니까 기자들 사진 찍어놓은 그대로 그 사진이 전국으로 나가놨디. 우리 친정 동네 언니들이가 아유 얘 동가이면은 남겨만은 어디 자다가 일어나 나가지고 머리가 싸. 선승재입니다. 서브는 유남규 스카이 서브입니다. 성공! 스카이 서브 성공! 유남규 20대 17 1세트 3포인트를 남겨놓고 있는 유남규 오랜 생각 끝에 서브를 넣는 유남규 서브 넣습니다. 가트를 드라이브로 성공! 1세트 드디어 네, 우승 한국 유남규 선수입니다. 관중에 환호하는 유남규 선수 눈물을 흘리는 유남규 선수입니다. 금메달을 수여하는 대한탑협회 회장. 그때 많이 울었거든요. 눈물이 쫙 나면서 그 일절을 지나가는데 저 힘든 과정이 그 안에 다 담아가는 거죠. 진짜 드라마 같이 쫙 지금 또 애국가를 들으면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유남규가 있기까지 만들어준 게 86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인데 벌써 지금 33년, 35년 지났는데 금메달 땀으로써 국위선양도 하고 희망을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IMF가 오고 팀 해체되고 직장 잃고 86년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때 그 많은 사랑을 받다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졌었거든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나의 어떤 있는 비참한 모습 이런 걸 보여주기가 싫어서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 옛날에 만 원이 없어가지고요 굶어본 적도 많아요. 막 63-4kg에서 한 53-4kg 막 10kg씩 빠진 적도 있고 한 3개월 동안 바깥에 안 나간 적도 있었고 그냥 한국이 싫고 탁구기가 싫었었어요. 그 IMF 때 팀이 해체가 돼 있던 선수 후배들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제가 2000년도부터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다시 시작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대인관계, 서로 실망, 사람을 잃었을 때 어떤 그게 너무너무 이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랬을 때가 여기 승부 세계는 참 냉정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었어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싫을 수 있는 거고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저 마음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 혼자 짝사랑만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인생을 많이 배웠어요. 아, 제가 되게 힘들었었어요.